리뷰왕입니다. 꽝꽝.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웨지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쿠로 MP620이라는 모델 단조아연을 소개하면서 이 곁다리로 이 웨지까지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소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웨지를 쓴 지가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웨지를 제가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건 알려야 돼. 그러면 왜 진작에 리뷰를 안 했냐? 온오프 측에서 예측을 못하고 수입량이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써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T사의 V웨지, 그 다음에 C사의 무슨 웨지, 뭐 오르시아가는 웨지, 그 다음에 뭐 또 C사의 무슨 웨지 다 써봤는데 너무나 소프트하고 스핀이 무서울 정도로 내 의도와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더 잘 치는 사람들은 뭐 스핀량에 대해서 조절을 잘 하겠지만 뭐랄까요? 이게 우리 조선 중지라고 그러잖아요. 뭐 조선 잔디네, 뭐 중지네, 뭐 이런 한국형 잔디에서는 스핀을 넣기가 다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잠긴 러프에서도 딱 커팅을 들어가면 공이 오! 하는데 탁탁 쓰는 그 정도의 컨트롤 능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뭐 스핀이 다 좋은 건 아니지. 근데 백스핀은 뭐 좋진 않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세울 수 있는 스핀량이 일정하게 들어간다면 이 어프로치는 엄청나게 자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통 블루티에서 75, 76 그 정도 핸디를 놓고 쳤는데 요즘은 72, 73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거의 그린을 미스를 해도 어프로치로 세이브를 해요.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오프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리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수량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수량이 많지는 않아. 이 리뷰를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웨지를 보면요, 모델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저는 이 온오프 단조 웨지입니다. 온오프 단조 웨지를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48도, 그 다음에 52도, 그리고 56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웨지는요, 48도, 50도, 52도, 54도는 없어요. 56도, 그리고 58도, 이 다섯 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에도 단조 웨지가 이 전 모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쳐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하기 쉽게 48도 말고 52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52도하고 56도. 그래서 이렇게 솔 형태를 보면, 자, 봅니다.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딱 써 있잖아요. 52도. 그러면 이거는 얼터네이티브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더 잘 보게 할까? 그래서 이쪽이 좀 날카롭고 퉁퉁하고 이쪽이 또 이렇게 쳐져 있는 삼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딩 엣지 쓸 때는 날카롭게 들어가라. 그리고 바닥면을 쓸 때는 좀 부드럽게 그 띄울 때도 본다 더 각도를 눕힐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줄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에다가 되게 색깔을 좀 진하게 칠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커팅 방식이 전 일반적으로 그루브가 있고요. 그리고 육각 커팅을 해놔가지고 스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웨지는 더 강한 스핀을 주려면 저중심이 아니라 고중심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굉장히 높여놨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지금 뭐 52도까지는 그런 게 없지만 56도는 스핀량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뒤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냈어요.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그리고 위쪽을 보면 쇠를 갖다가 두껍게 만들었어요. 더 무겁게 하려고 위쪽을. 그래서 스핀량을 늘리겠다는. 아무튼 보면 이 잔머리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와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온오프 쪽의 이 잔머리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웨지를 교체할 생각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린에서 볼을 못 세우겠다 그런 분들이면 저는 무조건 이 단조 웨지, 온오프 단조 웨지를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그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막 그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정도면은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별로 양이 얼마 없대요. 각 넘버별로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제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걸 진짜 진가를 보려면요, 요 앞에다가 살짝 떨어뜨리는 걸 해봐야 돼. 이렇게. 그럼 탁 서. 또 놓고 커트로 이렇게 치면 바로 서. 이렇게. 어 이러고 가. 우리가 막 어디 걸어가다가 에스컬레이터가 딱 갑자기 걸어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서 있어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딱 서요. 그래서 또 탁 어 이러고 또 가요. 그리고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커트 안 하고 굴리면 소프트하게 쭉 굴러가. 또 소프트하게 굴리면 쭉 굴러간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또 가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 이건 진짜 해봐야 돼.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 56도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 트윈컷이라고 해서 안에를 이렇게 비워놨어요. 그래서 그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게 하고 이쪽 뒤쪽 다 활용할 수 있게, 로브샷이든 아니면 굴리는 샷이든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게 또 이걸 만들어놨다니까요. 아무튼 진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금액도 20만 원대 초반이에요. 뭐 2, 3 마이클 조던 숫자인가? 자 여기서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벙커샷 모양으로 딱 해가지고 열고 연 상태에서 리딩에 맞춰놓고 이쪽으로 목 감아, 목 감아. 그랬더니 똑 떨어져서 바로 멈출 수 있는. 뭐 다른 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웨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T사의 웨지를 가장 많이 쓰죠. 그리고 뭐 C사의 웨지들을 되게 많이 쓰죠. 투어 프로들이 많이 쓰지만 실제로 저도 그 클럽을 안 써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만족하는 웨지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온오프 쿠로 MP620 단조 웨지예요. 단조 웨지입니다. 그리고 샤프트는 NS 프로의 이 모드스 105, 그다음에 125 두 가지 버전인데 아마 거의 105로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105g. 근데 웨지는 좀 무겁게 써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무게감으로 쳐야 되니까. 그래서 아, 뭐 지금 몇 개 쳤는데 이 자국들 묻은 거 보세요. 아까 바깥으로 쳐보고 이런 식으로 볼이 깎이는데 스핀이 안 먹겠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옥선생이 꼭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릴 때는 왜 온오프에 이것 말고도 제품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꼭 여러분께 필요하다는 걸 제가 골라서 그리고 쳐보고 아 이거는 어필할게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리뷰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웨지는요 만약에 웨지를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구입을 하십시오. 이거는 강요입니다. 강요. 그래서 가격은 마이클 조던 23번인가 뭐 이제 그런 숫자를 연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전화번호 나와 있는 거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웨지를 교체하실 거면 무조건 이 단조 웨지, 온오프 단조 웨지를 구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각 밀링 방식은 아, 그리고 밖에서 공 쓰는 거 보면 최고입니다. 믿어보세요.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리뷰했던 적이 몇 번 없잖아요. FF247 그리고 MP520 아니네. 리뷰는 거의 다 확신을 갖고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요하시면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중에 더 좋은 제품으로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뭐 MP520 아이언도 다시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식의 이유 아니면 리뷰? 리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리뷰왕이었습니다.